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저처럼 얼굴 중안부가 길어서 슬프신 분들 많죠. 이런 분들께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짧아 보일 수 있는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얼굴이 길다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길이는 보통인데 여기 옆에 폭이 좁아가지고 메이크업 할 때 꼭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눈썹 모양이에요. 예전에 정말 다양한 눈썹 모양을 그리고 다녔었는데 요새는 거의 한 가지로만 그리고 다녀요. 일자로 이렇게 도톰하게 이어지다가 얇게 빠지면서 끝부분만 살짝 아래로 향하는 눈썹을 많이 그려요. 눈썹에 산이 좀 있게 되면은 얼굴이 이만큼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두 번째, 바로 볼터치인데요. 제가 지금 볼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블러셔는 크리니크 블러쉬 팝이에요. 뮤트톤의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크를 사용할 때 쓰는 브러쉬는 폭이 굉장히 좁고 살짝 뾰족하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만 이렇게 발라주기가 굉장히 용이한 브러쉬입니다. 이게 리얼 테크닉스의 컨투어 브러쉬인데 저는 컨투어가 아니라 블러쉬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얼굴이 기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일자로 길게 그려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치크 범위가 밑으로 길어지게 되면 얼굴을 또 그만큼 확장시켜 보이거든요. 얇게 옆으로 쭉 그어줘서 얼굴을 이렇게 뚝 끊기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얼굴이 좀 덜 길어 보여요.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먼저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브러쉬를 바르는 볼 부위에서도 저는 좀 위쪽에 발라주고 있어요. 코 옆쪽으로 내려올수록 코랑 연결돼가지고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눈을 넘어가는 부분 정도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오늘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보는데 핸드폰 지금 굉장히 편안해요. 뒤에 저희 고양이 세식구 귀엽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중안부가 긴 사람들이 보통 이 코가 길거나 인중이 길기 때문에 저는 코도 이렇게 살짝 연결해주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팅이랑 컨투어인데요. 먼저 하이라이팅은 다른 데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그 부분이 부각이 돼가지고 얼굴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극소량만 뭉쳐서 코에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빛을 받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랑 여기 코 위에. 중안부가 긴 사람들이 코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뚝! 하이라이터가 정 더 바르고 싶으면은 눈썹 뼈 쪽이라든지 입술 한쪽 이 정도만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컨투어인데요. 컨투어를 해가지고 깎아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긴 얼굴은 어디를 깎아야겠어요? 턱이죠. 어두운 색깔을 바르고 여기 이렇게 턱 밑쪽 부분만입니다. 제가 얼굴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서 턱끝 위주로만 쉐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턱 부분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쉐이딩이 돼서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코! 코 부분을 좀 짧게 보이게 해줄 건데요. 중간 정도의 색을 이용해서 코끝을 삼각형 뾰족한 부분의 모양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코 밑에 부분도 좀 발라줍니다. 끝부분이 최대한 짧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얼굴이 아까보다 좀 짧아 보이는 것 같나요? 엄청 특별한 건 없는데 화장을 매일 하는 도구들로 어떻게 커버하면은 얼굴이 좀 더 짧아 보일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저처럼 얼굴 기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